안녕하세요. 제임스 농장입니다. 오늘은 탱자밭에 나와 있습니다. 이 탱자가 일종의 묘목입니다. 여기 한 2,000주 정도 지금 심어놨는데, 저희가 2,000주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2,000주를 좀 바꾸고 있는데, 탱자가 가시가 있다 보니 이렇게 자연적으로 크게 되고 있습니다. 탱자밭에 나온 이유는 비료를 좀 줘볼까, 좀 키워볼까 해서 좀 다듬어 줬는데, 그래서 좀 비료 작업을 하려고 모종 이식기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이런 모종 이식기죠. 그래서 이제 이 모종 이식기를 가지고 이제 비료를 주는데, 어떻게 주느냐. 그러니까 이제 그 탱자밭이 가시가 있어도 이거를 하나면 비료 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아시다시피, 이 묘목과 묘목 사이에 이렇게 찍고 비료를 이렇게 투입을 시키면 끝입니다.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입을 시키면 끝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들어 올려주면 끝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모종 이식기를 가지고 이렇게 험한 과시가 많은 데서도 이 모종 이식기를 잘 활용을 하면 농도가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모종 이식기는 봄, 여름, 가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. 여름에는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하는데 용도도 쓰지만, 여름에는 비료를 주고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고 뭐 이런 부분에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. 뭐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겨울 상품으로 또 가을에 또 심지 않습니까? 그때도 이 모종 이식기가 필요합니다. 이 모종 이식기는 일명 효도 상품이라고도 합니다. 허리를 굽히지 않고 허리를 펴고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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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시골에서는 부모님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런 부분을 사지 않습니다. 허리 좀 아프면 되지. 내가 좀 일찍 일어나면 되지.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없어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효율이 있지 않습니까? 요즘은 효율, 가성비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게 도시에 있는 이 자제분들이 많이 사드립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일명 효도 상품이라고도 합니다. 그럼 이게 어떤 곳이 좋으냐, 어떤 부분이 가치가 있고 효율이 나냐 하면은, 요거 하나 갖고 혼자 800평 정도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세 사람이 할 부분을 혼자 할 수 있다 이겁니다. 노동력 절감, 3분의 1이 절감이 된다 이겁니다.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거를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시골에서는 밭농산 칠 때 참 좋다 이겁니다. 이런 부분이 있고, 그 위에 이렇게 비료를 줄 때라든가 이렇게 험악한 가시밭이라든가 아니면 산에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산에서 산작물도 할 때도 필요하고, 이렇게 가시가 많은 밭에도 이거 하나 있으면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다용도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가지고 사용하면서
이건 괜찮다 싶은 게뭐 있냐면, 이 우리 벼농사 짓지 않습니까? 논두렁에 서리태를 심을 때 그게 애매하더라고요. 그 물속에 들어가서 심어야 될지, 아니면 논두렁에서 앉아서 호미로 이렇게 해서 심어야 될지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서리태를 이제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제 한 번만 쫙 눌러주고 서리태 3알에서 4알만 넣어주면 그냥 끝입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쫙 논두렁길에다 쫙 심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이게 이 장점이 많다 이거. 그런 것도 있고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뭐 비료를 심는다든가 비탈진대 이런 농사진대든가 진짜 괜찮아요. 이거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또 지혜롭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써보니까 좋은가? 이런 거를 좀더 농촌에서는 이런 거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사실 상당히 편리합니다. 우선 저 모종의 시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 하나 차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,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